자, 그 다음에 세 가지 양상으로 정신의 법들이 확인해 지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정신의 법들은, 우리 정신의 법들은 아비담마적으로 보면은 마음 하나, 심소법 52가지죠, 그죠? 53가지 법들입니다. 아주 많은데, 청정도론에서 부타고사설이 뭡니까? 이 53가지 중에 뭐가 가장 좋다 했습니까? 감각접촉, 느낌, 아르마리를 통해서, 그죠? 된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물질을 파악하는 것이 아주 분명해질 때, 그에게 정신은 다음의 세 가지 양상으로 확인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죠? 세 가지 양상 뭡니까? 감각 접촉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느낌을 통해서 드러나고, 아르마를 통해서 드러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각 접촉을 통해서는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그죠? 감각 접촉은 우리 눈기, 이제 눈과 대상과 눈의 아르마리가 만나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죠? 우리가 마음이 혹은, 그죠? 우리 정신적인, 그죠? 여러 가지, 그죠? 뭡니까? 인식작용이 일어날 때, 가장 분명한 것이 감각 접촉이잖아요. 접촉으로부터 해서 그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 감각 접촉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에 보면 두 번째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현대인들은 다 어디에 목숨을 매답니까? 느낌에 목숨을 매답니다. 섬세한 느낌.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해갖고 하는 거, 추구하는 거 뭡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미묘한 느낌을 추구하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불교식으로 보면. 그렇죠? 아닙니까? 그죠? 또 뷰를 들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뭐 하다못해 그죠? 뭐이 마트부터 해서 그죠? 아, 또남또또뭐그또뭐그또 선전을 다 해주는 그죠? 그렇잖아요. 가면 그죠? 느낌을 자극하잖아요. 그렇죠요? 느낌을 자극 안 해놓으면 아무도 안 삽니다. 내용 보고 어떻게 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내용 보고 모르니까 그죠? 느낌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죠? 포장도 이쁘게 뭐 어쩌고저쩌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응이 한번 나와야죠, 그죠? 이응애가 나오고 김태희가 나오고 요새 아이돌들은 제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응애가 나왔고, 그죠? 뭐 하는 들고 싹 이러고, 아, 요거는 김태희죠, 그죠? 김태희폰, 그죠? 김태희가 요폰 들고 싹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뿅 갚이잖아요. 요새는 나이가 많아서 애들은 뿅안 갈지 모르죠. 그렇죠? 다 뭐를 자극합니까? 느낌을 자극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느낌은 그 초기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인간사 모든 것은 느낌으로 귀결된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렇죠? 특히 우리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거 뭡니까? 미묘한 느낌이잖아요. 아닙니까? 존경합니다. 이건 정말 아니라는 분들은 정말로 존경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부처님께서는 이제 느낌을 통해서 했고죠.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아르마리는 정의가 뭡니까?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안다는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 예, 마음을 통해서, 아르마리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죠? 23번의 핵심은 물질의 파악이 선명한 자만 정신을 파악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23번입니다. 물질을 파악하는 것이 아주 분명해졌을 때 그에게 정신의 법들은 세 가지 양상으로 분명해진다. 앞에 세 가지 양상 했죠? 감각 접촉이나 느낌이나 아르마리. 그러므로 물질을 파악하는 것이 선명하게 된 사람만이 정신을 파악하는 수행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면 안 된다. 만약 한 가지나 두 가지의 물질의 법들이 분명해졌을 때 물질을 버리고 정신을 파악하기 시작하면 명상주자를 잃고 만다. 이것은 마치 허거의 가시나의 수행에서 설명한 산속의 소의 비유와 같다. 됐죠, 그죠? 그 무리를 떠나서 있잖아요. 뭐좀 맛있는 거 먹어보겠다고죠? 이래 하면은 그 길을 잃어버리고 그 방황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파악하는 것이 아주 선명하게 된 뒤에 정신을 파악하는 수행을 할때 명상주제가 향상하고 강해지고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핵심은 정신 물질을 떠나 중생이라는 것이 따로 없다. 요거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그죠? 견청정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그죠? 해체해서 보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죠? 중생이니 인간이니 참나니 하는 것은 없다는 거 있잖아요. 실체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감각 접촉을 통해서 네 가지 정신의 무더기들이 정신이라고 드러났을 때 그들의 대상인 네 가지 근본 물질들과 이네 가지 근본 물질들의 파생된 물질을 물질이라고 구분한다. 이와 같이 마치 칼로 상자를 열듯이 상으로 된 종료의 구근을 둘로 쪼개듯이 나오죠. 해체해서 보는 이제 비웁니다. 그죠? 칼로 상자를 연다 했죠. 이게 무슨 금입니까? 이게 바로 반야금 취모금입니다.
부타고사 스님은 비유가 제만큼도 못해요. 이거는 칼로 상자를 넣듯이 알고 뭡니까? 물끄디 혼파듯이 이래 돼야 되겠죠. 그죠? 치모금 됐죠, 그죠? 근데 어쨌든 칼로 상자를 열듯이 해체해서 보기입니다. 상으로 된 종료의 구근을 둘로 쪼개듯이 됐죠, 그죠? 그 이게 뭡니까? 붙어 있는 이거 뭐 열매 있잖아요. 붙어 있는 뿌리 있잖아요. 감자 두 개가 딱 붙어 있다면 딱 쪼개듯이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개는 뭐 정신 물질을 쪼개는 게겠죠, 그죠? 둘로 쪼개듯이 18가지 요소들, 12가지 감각장수들, 5가지 무더기 덜이라는 이 3계에 속하는 모든 법들을 정신과 물질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해체한다. 이러면 되겠죠, 그죠? 됐죠, 그죠? 해체해서 보기의 이제 핵심 거기 나옵니다, 그죠? 그 바로 우리 반야금 치모금 나왔죠, 그죠? 그럼 정신 물질로 두 개 붙어 있는 감자를 있잖아요. 두 조각 딱 내듯이, 그죠? 이제 그 뭡니까? 5온 12처 18계를 뭡니까? 정신 물질 두 가지 법으로 구분한다. 해체한다. 됐죠? 그는 정신 물질 뿐인 이 너머에 달리 중생이라든지 인간이라든지 신이라든지 범천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됐죠? 해체해서 보면 명명백백합니다. 그죠? 됐죠? 자동차. 우리 부품이 한 2만 2천 개쯤 들어간다 그러대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소나타. 그죠? 자동차가 있습니다. 해체해서 보면 뭡니까? 부품들이 모인 것일 뿐입니다. 됐죠? 그죠? 요렇게 보면. 그게 요새 우리가 훨씬 옛날에는 막 이런 뷰를 들었는데, 그죠? 우리는 막 명명백백하잖아. 그죠? 예. 그래서 그죠? 요렇게 이제 해체해서 보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컴퓨터 프로그램 원래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요새 베이식 이런 거 쓰는 사람 아무도 없죠? 프로그램 언어로 있죠. 베이식으로 뭐 있잖아요. 막 숫자 막 이놔고 뭐 돌리나면 어떻게 됩니까? 뭐, 그죠? 뭐 움직이고 막 이래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예, 그렇게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해체해서 보기를 이렇게 예,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이, 그래서 해체해서 보는 것이 뭡니까? 견청정의 내용입니다. 됐죠? 예, 여기서 본다는 것은 해체해서 본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부타고사 스님이 결론을 내리시고, 이제 해체해서 보면은 그죠? 난이 중생이네, 이제 아상, 인상, 중생은 수다상이 없다. 금강경 또래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죠? 자, 그래 하고, 부타고사 스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면 안 되겠죠? 뭐를 해야 됩니까? 부타고사 스님의 이 설명이 부처님 말씀과 옛날 큰 스님들의 말씀과 그대로 일치한다. 이걸 밝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 경들과 대조함. 이렇게 해서, 그죠? 이제 이 해체에서 보기의 특징을 이 경들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처님 말씀보다도 뭡니까? 직계 제자들 두 스님의 걸 하고 있습니다. 야, 제일 먼저 뭡니까? 비구니 스님부터 먼저 들고 있어요. 와, 어떻게 보면 굉장합니다. 당연히 사리부타 존자부터 먼저 비구 스님, 그죠? 부처님 직계 상수 제자인 사리부타 존자부터 먼저 보기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뭡니까? 와지라 경부터 했죠. 와지라 비구니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너무나, 그죠? 명명백백한, 그죠? 설명이라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죠? 이 두 스님의 가르침을 여기에 들고 와서 해체해서 보기의 비유로, 그죠? 그, 부다고사 스님 밝히고 있습니다. 자, 25번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본성에 따라 정신물질을 구분한 뒤 중생이나 인간 등 세간에 통용되는 명칭을 완전히 제거하고 중생이라는 미혹을 넘어서고 미혹이 없는 경지에 마음을 안주하기 위하여 여러 경을 통해서 이것은 단순히 정신물질일 뿐이다. 중생도 없고 인간도 없다라고 이 뜻을 대조하여 구분한다. 이와 같이 설하셨기 때문이다. 부품들이 모였을 때 수레라는 단어가 있듯이, 아까 내가 인정해놓은 거죠, 그죠? 무더기들이 있을 때 중생이라는 일상적인 말이 있다. 자, 부품들, 수레라는 것은 개념적 존재죠. 부품들은 법입니다. 그죠? 그렇죠? 여기는 수레인데 요새 자동차 하면 되잖아요. 자동차. 됐죠? 자동차는 개념적인 거고, 자동차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2만 2천 개의 부품들. 됐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중생이라는 것은 개념일 뿐이고, 중생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색수상 행식, 온일 뿐이라 이겁니다.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그죠? 요거는 와지라경에 나옵니다. 와지라라는 이름은 요새 말하는 금강경입니다. 이 금강경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와지라는, 와지라 체디까지는요, 능당 금강경에 했습니다. 와지라가 중국에서 금강으로 옮겼고 다이아몬드로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와지라경이고, 이렇게 한 비구니 스님이 와지라라는 이름의 아라한입니다. 굉장한 이야기죠. 그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와지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와지라를 요새 말하면 금강경, 와지라경은 뭡니까? 금강경입니다.
우리 금강경 내용은 똑같아요. 됐죠? 그 금강경도 이런 데서 출처를 저는 초기 불교적인 출처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금강경이나 옹기보다 뭐라고 옮기면 더 잘 드러납니까? 벼락경. 됐죠? 그죠? 벼락 치듯이 벼락은 한 방에 잘라버리는 거죠. 그죠? 벼락이야말로 해체해서 복이죠. 그렇죠? 벼락 앞에 남아있을 거 없습니다. 딱 하면 다 깨져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벼락경입니다. 벼락경. 와, 제가 그래서 금강경을 하지 말고 벼락경이라고 하자고 앞에 와, 누가 그거를 갖고 있잖아요. 막, 그 강목 스님이 이야기한 거라고. 대한불교 조계종 전부 잘못됐다고 엉터리라고 있잖아요. 와, 그걸 갖고 있잖아요. 저보고 한마디 하라는 거로. 나 할 말 없다 그랬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없을 때는 벼락경이 좋다 이랍니다. 그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라면 입 딱 닫아피고, 아, 요새는 약었습니다. 저도.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6번은 우리 사리뿌따 존자의 말씀입니다. 마찌면 니까야 28번째 경입니다.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긴 경입니다. 자, 사리뿌따 존자, 그죠? 아까 인용했습니다. 목재와 덩쿨과 진흙과 지퍼로 공간을 애워 살 때 집이라는 명칭이다. 우리 집이라는 것은 개념적 존재죠. 그럼 이 집이라는 것은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재, 덩쿨, 진흙, 집, 공간. 됐죠? 그죠? 자, 그와 같이 뼈, 힘줄, 살, 피부, 공간을 뭡니까? 구성된 것이 우리 몸뚱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이것도 앞에하고 똑같은 해체에서 보기의 가장 큰 좋은, 예, 우리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7분도 아까 봤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벼락경에 나오는 겁니다. 와지라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현실에서 있잖아요. 그죠? 그죠? 중생이니, 인간이니, 그죠? 뭐 참나니, 진하니, 이렇게 보지 말고, 그죠? 오직 괴로움이 생기고 괴로움이 머물고 사라질 뿐 괴로움과 다른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괴로움과 다른 것이 까라는 것도 아니다. 그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법으로 해체해서 보면은 뭐가 드러납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드러납니다. 됐죠? 법의 보편적 특징이 뭡니까? 세 가지. 그렇죠. 무상, 고, 무아. 앞에서 강조한 것은 무상을 강조했습니다. 됐죠? 여기서는 무상, 고, 무아 중에 뭐를 강조합니까? 두 번째는 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무아, 자아란 것이 없다는 거 있잖아요.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와지라경에서 와지라 비구니 스님이 강조하신 것은 법으로 해체해서 보면은 괴로움이 전면적으로 드러난다는 거. 됐죠? 그럼 괴로움은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뭐랬습니까? 괴로움이 머물고 사라진다 했습니다. 괴로움도 뭡니까?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고, 거듭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보는 관점에 따라서 뭡니까? 무상을 강조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는 해탈을 우리는 무상해탈이라 합니다. 괴로움을 강조해서죠. 괴로움에 사무쳐서 하는 해탈을 우리는 무원해탈이라 합니다. 괴로움에 사무치면 대상 바랄 게 없겠죠? 그다음에 뭡니까? 무아에 사무쳐서 해탈하면 공해탈이라 합니다. 됐죠? 이미 이렇게 초기 불교에서부터 무아와 공은 항상 같은 문맥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접근하는 관점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죠?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렇지만 그걸 뭉치면은 무상이나 고나 무아, 셋 중에 하나로 귀결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해탈도, 그래서 그죠? 무상해탈, 무언해탈, 공해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자, 비유로 정신물질을 설명함.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는 여러 가지 지금 비유를, 여기서 크게 일곱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수백의 경들에서 오직 정신물질을 설하셨을 뿐, 중생을 설한 것도 아니고, 인간을 설한 것도 아니다. 됐죠? 부타고사 선생님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굴대와 바퀴와 차체와 수레의 채 등의 부품들이 일정한 형태로 조립되어 있을 때, 수레라는 인습적인 표현이 있지만, 궁극적인 뜻에서 각각의 부품들을 면밀히 조사하면 수레라는 것은 없다. 결론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와 마찬가지로 앞에 이제 두 인용의 와지라경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예. 그 다음에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목재 등 집을 구성하는 부분들이 일정한 형태로 공간을 에워싸고 있을 때 집이라는 통상적인 표현이 있지만 궁극적인 뜻에서 집은 없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집의 비유입니다. 앞에 뭡니까? 우리 그죠? 그 사리뿌따 존자의, 그죠? 거기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음에 또 다섯 가지를 더 보태고 있습니다. 주먹이라는 통상적인 표현이 있고, 됐죠? 이렇게 하면 뭡니까?
이 주먹이라 하죠. 주먹이라는 건 뭡니까? 다섯 가지 손가락이 요로 된 것이 주먹입니다. 됐죠? 주먹은 본래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 주먹의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류트와 판과 현 등에서 류트라는 통상적인 표현이 있고, 그렇죠? 이걸 예를 들어 우리 기타, 바이올린,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죠? 바이올린은 뭡니까? 몸통, 줄, 그 다음에 조우는 거 등등 이 모였을 때 우리는 바이올린을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바이올린이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자, 코끼리와 말 등의 군대, 그죠? 그렇죠? 우리가 상병, 마병 할 때는 뭡니까? 코끼리와 사병과 이런 데 모였을 때 상병이라 합니다. 됐죠? 그죠? 그런 비유입니다. 성벽과 집과 성문 등이 있으면 도시라지, 그죠? 그렇죠? 도시라는 고정불변한 건 없습니다. 줄기와 가지와 잎 등이 일정한 형태로 유지되어 있을 때 나무라는 통상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서 보라는 겁니까? 해체해서 보라는 겁니다. 그죠? 해체해서 보면 뭐가 드러납니까? 법이 드러납니다. 됐죠? 그죠? 법은 두 가지로 파악합니다. 하나는 개별적 특징입니다. 고유 성질로 파악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 세상은 법은 82가지 법이 있다고 합니다. 상자부에서는. 법의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예, 무상고 무한대 아비담마적으로 한 가지로 줄리면 찰나입니다. 됐죠? 무상이라는 것은 그 객관적인 시간 단위는 될 수가 없습니다. 됐죠? 찰나라고 아비담마에서는 좀 무상을 찰나로 규정합니다. 됐죠? 예, 그래서 이 법의 특징은 해체해서 보면은 법이 드러나고 법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유성질을 가진 것, 하나는 찰나적 존재. 됐죠? 이렇게 정리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잘 나가다가 그냥 지 자랑 좀 안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면 생명입니다. 그죠? 예, 법은 이렇게 했을 때 명쾌하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해체해서 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189쪽 제일 위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하나하나 세밀히 조사하면 찾으시죠? 자, 내가 있다라든가 혹은 나라고 거머쥐는 토대가 되는 중생이란 것은 없다. 궁극적인 뜻으로 볼 때 오직 정신 물질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는 자의 봄을 있는 그대로 봄이라 한다. 있는 그대로 보면 뭡니까? 해체해서 보는 것이 여실지경이라는 겁니다. 여실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건 뭡니까? 해체해서 봐야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됐죠? 엄마야, 나는 이응애를 이응애로 보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거다. 아닙니다. 됐죠? 이응애는 눈, 귀, 코 이런 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체해서 보면은 여기까지 이야기할게요. 그죠? 고소 고발 들어오면 곤란합니다. 아, 눈 확 잡아 빼고 요새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제가 그죠? 예, 해체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있는 그대로 이걸 버리고 뭡니까?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단견과 상견에 떨어진다는 것이 29번입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그죠? 30번에서는 이제 이거는 그죠? 쭉 넘기보시면은 우리 여시어경이라는 이티부타카를 에서 나오는 구절을 30번에 쭉 인용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해체해서 보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므로 예를 들면 31번입니다. 꼭두각시가 공하고 생명이 없고 관심이 없지만 나무와 줄의 결합으로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호기심과 관심을 가진 것처럼 대체 이 꼭두각시는 뭡니까? 이 우리 인형이죠. 그죠? 이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인형입니다. 이와 같이 이 정신물질도 공하고 생명이 없고 관심도 없지만 서로서로 결합하여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호기심과 관심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고 알아야 한다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옛날 큰 선생님의 그 개송을 인용했습니다. 실로 정신과 물질이 여기 있을 뿐 중생과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공하고 인형처럼 만들어졌고 괴로움의 덤일 뿐이니 풀과 나무 덩굴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열 번째로는 정신물질은 서로 의지하고 있다.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연기적인 관점을 해서 그죠? 네 가지 비유로 정신물질은 서로 의지가 있다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그 32번입니다. 볕단 두 개, 볕단 등의 다른 비유, 볕단 있죠? 그죠? 볕단은 의지했을 때 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볕단의 비유고 33번에는 두 번째 비유가 있습니다. 막대기로 북을 두드리면 되죠. 막대기와 북과의 관계도 서로 의지가 있죠. 거기서 소리가 납니다.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정신과 물질도 서로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쭉 계속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있잖아요. 그죠? 35번입니다. 35번에 이 세 번째 비유입니다. 뭡니까? 예, 장님인 자와 절름발이. 우리 장님과 절름발이가 알죠? 그죠? 그죠? 장님은 보지 못하니까 가는 게 힘들고, 그죠? 절름발이는 뭡니까?
보기는 보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둘이 뭡니까? 올라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저 뭐 예를 들어서 그죠? 그 절름발이는 예를 들어서 물질에 비유하면 될 거고죠. 장님은 정신에 비유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색수상행식 혹은 정신 물질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됐죠. 그죠? 그게 이제 장님과 절름발의 비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비유는 195쪽입니다. 재료에 보면 배와 사람 있죠. 그죠? 배를 의지하여 사람들이 바다를 여행하듯이 물질을 의지하여 정신의 몸이 일어난다. 사람을 의지하여 배가 바다를 가듯이 정신을 의지하여 물질의 몸이 일어난다. 됐죠? 요 정신과 물질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래서죠. 그 배와 사람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배는 우리가 물질에 보면 되겠고, 그죠? 사람은 정신에다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물질과 정신, 즉, 색수상행식은 서로 의지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번째 결론입니다. 37분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신 물질을 구분하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인식을 극복한 뒤 미혹이 없는 경지에 확립되어 정신 물질을 있는 그대로 봄을 견청정이라고 하는데 여기 중생이라는 인식이 중생상입니다. 됐죠? 금강경 또래하고 똑같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중생을 해체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신 물질로. 됐죠? 우리는 그죠? 대승불교에서는 해체가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해체를 강조하지 않을 뿐입니다. 됐죠? 금강경에서 아상이상 중생 수사상을 그죠?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체해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해체해서 보면 법이 드러난다고 금강경에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도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할 뿐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청정노론의 이런 설명은 견청정은 금강경 혹은 우리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가르침입니다. 자, 공을 쳐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체해서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 있잖아요. 특히 청정노론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은 해체입니다. 됐죠? 이걸 보니까 제가 왜 해체주의자, 해체를 만번 이상 떠드는지 이해가시죠? 그죠? 예, 불교를 하면서 있잖아요. 해체라는 관문을, 예, 그죠? 넘어서지 않고서는 결코 해체라는 관문을 넘어서지 않고 깨달았다는 사람은 100% 뭡니까? 도인이 아니고 도린 또라입니다. 됐죠? 예,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아, 또, 와, 18장 다 뗐어요. 그죠? 와, 저도 이렇게 뗄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제가 하다 보니까 막 허소를 좀 많이 한 거는 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어쨌건 또 직장 생활 하시고 힘드셨을 텐데, 그죠? 이렇게 와 주셔가지고, 예,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